일단 우리 김씨 기주님 엄마를 욕을 실컷 해주고 부채가 부러지도록 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채가 안 부러지면은 부러질 때까지 마저 너를 때려주고 싶고. 신의 풍파, 무당이 하나 나와도 손색이 없는 집안. 그리고 지금 금쪽같이 이렇게 이쁘고 무당이 지금 돼도 손색이 없어. 이거는 다시 말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우리 기준님 엄마, 애들 아빠, 집안 대대로가 집안 조상님들도 복잡하시기도 하지만 이 신의 풍파가 굉장히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도 다시 말해서 남자들 장수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없고 두 번째로 잘 풀렸다. 그러니까 잘돼 있는 남자들 없고 그게 기본 베이스고 여자들 바꿔서 또 여자들 이제 여자들은 그거지. 결혼해서 그 삶이 평탄치 않을 거고 형제간들 가만 봐요. 그리고 애들 아빠 형제간들 가만 보고 거기에서 또그 이제 왜 거기서 이제 조카들까지 잘 풀리는 사람들 몇이나 있는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내력이나 그 줄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세진다는 거지. 응? 오기야 금이야 키웠어. 그 누구보다 내가 손발이 다 닳도록 내 새끼들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키웠단 말이야. 그럼 잘돼 있어야지. 그치? 얼마나 그러면 내세울 거뭐 있어요? 엄마가 같이 온 딸내미 의술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지만 기럭지 좋고 이쁘잖아. 수컷이고 남자라면은 저희 이쁜 딸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다 꽃에 벌이 꼬이고 많이 꿰겠지. 근데 제가 정말로 모든 게 자정이 돼 있고 편안하면은 그중에 옥석을 가려내겠지. 제가 옥석들은 다 제끼고 어디 쓸데도 없는 잡석들한테 인연이 꼭 돼. 아시겠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딸이 얼마나 잘 풀리겠어? 아들은 남의 똥에 주저앉아 있는 격이지. 딱. 근데 얘가 왜 거기를 빠져들었을까? 아들은 갇혀 있잖아. 옥살이 중이잖아. 기사생 악삼재란 말이죠. 작년에 갇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금년엔 눕는삼재예요. 소송을 하고 뭐 항소를 해도 이대로라면은 형은 길어지면 길어졌지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가 왜그 일을 시작을 했을까? 세상 많고 많은 일 중에 꼬임도 있지만 가정이 싫은 거지. 집이 매일매일 산다고 엄마도 보고 누나도 보고 뭘 하고 있지만 지가 가족 아들로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땅하게 하는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또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작년부터 제대로. 너 36살? 너가 내점좀 봐줘라. 응? 삼촌 금년에 50살이야. 신의 생이라고 해. 돼지띠. 7월 칠석이야. 무당으로서 내가 조금 부리고 잘할 것 같니? 봐봐, 이 새끼야. 넌 지금 할머니도 들어앉아 있고, 손녀도 앉아 있고, 동자도 와 있고, 거기다 도령도 너가 굉장히 세. 할머니나 이런 아기나 손녀들, 특히 손녀는 주장이야. 그래서 네가 굉장히 영검해. 잘 본단 말이다. 그래서 묻는 거야. 잘하겠냐고 내가 무당으로서. 응?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 뭘잘 보려고 하지만 네가 아는 게 없으니까 느낌에. 그 느낌은 너는 지금 100%가 아니라 200%, 300%야.
그만큼 네가 그만큼 신이 어부차게 와 있어. 그럼 쟤한테 신이 왜 갔을까? 요즘에 구청에 가면은 엄마 지금 60 안 됐잖아. 59이잖아. 범티잖아. 엄마 같은 사람들이 무당되고 내림받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덜어 있어. 왜? 이게 신 모시게 생겼으니까. 아시겠어? 봐요. 그럼 신이란 존재, 이 조상신들이 어디서 올까? 엄마 김신의 친정엄마 성씨는 뭐예요? 송씨네. 너는 신씨네. 시어머니의 성씨가 뭐예요? 그쪽에서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으면은 그냥 머물다 가시면 좋지. 왜 제자를 만들고 왜 무당을 만들겠어? 무당이 됐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됐어야 되니까. 안 됐으면 빌구라도 살고 어디 가서 부시라도 하고 살든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개도 안 먹는 돈 때문에 가면 무조건 무당집 가면 뭐 하랄 거니까. 벌써 니네 엄마는 벌써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개도 안 먹는 돈 아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 있잖아. 왜 이 사단이 나 있냐. 딸내미 저거 돼야 되니까. 이젠 신이 와 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누가 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짧게라도 갔다 온 게 남자 경험하고 인생 경험한 게 공부했다 생각해. 그리고 네 눈을 네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쑤셔. 누구 탓할 것도 없어. 근데 그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걔를 택했을까? 엄마 삶이 싫고 집이 싫은 거야. 도피처지.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게 아니야. 부귀영화 누릴 줄 알고 갔지. 처음에는 쭉쟁이도 그런 쭉쟁이가 없지. 그러면은 아예 쭉쟁이는 아니야. 그런데를 그나마는 낫겠지만 여자를 여자 그냥 아내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 미친 사이코 같은 놈을 분명히 만났을 거니까. 물어. 저는 지금 라이브를 하거든요. 라이브. 근데 저는 사실 술을 못 먹는 사람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술 먹는 게 싫고 이래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하면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첫째는 사실 그게 궁금했었어요. 지금 돌림병 코로나 때문에 타격도 많잖아요. 지금 서너 달. 그런데도 저는 범띠라서 그런지. 범띠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범띠라서가 아니라 신명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너희 엄마 이쁜 여자야. 이쁜 고운 엄마고. 근데 니네 엄마는 저 외모만 그렇지. 저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있어. 대감. 우리가 신으로 따지면 대감의 신장의 장군의. 그러니까 니네 엄마는 대범해. 일반 엄마들처럼 쪼잔하고 막 그러던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자일 뿐이지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네 엄마예요. 그 정체는 남신들이 득득득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술 그런 쪽에 계시지만 술 따라주는 것도 싫고 남자들이 측은대는 것도 싫어. 측은대는 거지. 정말 싫거든.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굉장히 외로워.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한 곳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의지할 곳 한 곳이라는 분이 귀인은 아니야. 귀인은 아니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거기까지인 거야. 그렇죠. 또 바라지도 않아요. 내 성격상. 그냥 계속 그 일 하셔야 돼. 해야 돼요. 엄마 자체가 무당이야. 무당이란 뭔 줄 알아요? 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도 무당이지만 인간의 고력을 끊임없이 겪는 게 우리네들이. 내가 처음에 구슬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있나? 아니지. 간 사람도 있고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어제도 사람을 만났고 오전에도 사람을 만났고 지금 엄마하고 딸을 만나고 있어. 끊임없이 뭐 세상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는 게 우리들이야. 그게 인간 고력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엄마도 급할 자가 있으니까
사람들 어제 온 손님이 오늘 또 올 수도 있어. 그치. 처음 온 손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그게 엄마 삶이에요. 그러면은 꼭 그 일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건 뭐겠어. 그런 라이브 그런 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술 한 잔도 먹고 자기 속내도 얘기할 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걸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제일 잘 맞으시오. 그리고 지금 뭐 내일 모레면 60이고 지금 시험은 9인데 니네 엄마 3년 전부터 훅 갔거든. 묵은 것도 못 들어. 건강해 보여도 뭐 힘든 거 어떻게 할 거야. 오봉을 들을 거야 뭐를 할 거야. 하던 거 해야지. 그리고 천에 없어. 니네 엄마는 죽으면 죽었지 지일해야 돼. 지장사. 어찌됐든 뭐 그런 데 가면 코너 하나라도 맡고 내 걸 내가 해야지 서비스, 그 서빙 같은 거 들고 막 그런 거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천 없어도 해야지 뭐 할 건가. 아니 호프집이라도 아까 종업원 돈 나가는 게 그래서 힘들어서 호프집이라도 아까 했는데 호프집은 단가가 싸다 보니까 아, 뭘 해도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죠. 지금 봐요. 아들내미 딸내미 하나씩 두셨어. 응? 얘네들만 없다면 엄마는 뭐든지 하고 살 수가 있어. 그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아프고 힘들게 살잖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지금도 깨달지 못해요? 고집스러운 거요? 바본 거요? 바보는 아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왜 집안 내력을 존중치 않냐고. 정말 엄마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같은 분들이. 조금만 숭배하고 조금만 좀 챙겨드리고 모셔드리면 정말 잘 살. 지금도 이내전에 해도 엄마 돈 호주머니에 돈 안 말라. 내일모레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든 생겨. 어떻게든 모으고. 니네 엄마는 신용이 받침이 돼 있는 사람이야. 왜? 천에 없어도 그 속에 있는 남자들은 약속 안 지키면 죽거든. 엄마 속에 와 있는 양반들. 근데 세월이 세월인지라 지금 3년 전부터 지금 내리막을 타고 계시는 건 사실이거든. 신가중이 정말 가득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 잊지 말아요. 내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말은 처음 해봐요. 작두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딸내미한테는 누르민식의 역할이 들어갈 거고 가장 큰 거는 옥살이 하고 있는 놈 형이 줄어들게 만들어서 금년 내로 정말 신들이 도와서 나오게 하든가. 형 줄이려면은 작두밖에 없어요. 내가 유튜브 용군TV하고 유튜브 찍으면서 작두꽃 타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합니다. 아시겠어요? 신이 와있어 쟤한테는. 물론 엄마도 신이 와있긴 해. 근데 쟤는 분리자는 신이야. 분리자는 신은 나처럼 부채방을 들고 신복이고 뛰자는 무당이거든. 근데 권해주고 싶다 너한테는. 너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너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지금도 아프고 힘들잖아 임마. 근데 이거는 일도 아니야. 넌 금년 여름이 오는 걸 널 두려워해야 돼. 여름 한참 오는 게. 여름 때부터 지금의 너한테 신 기운이 지금 100이라면은 그때는 300이 될 거야. 알겠니? 쟤 정말 점도 받을 수 있어. 그 정도 급이야. 엄마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봐도 좀 선입견은 있어요. 말하는 거. 무당되면 잘해. 그래서 내가 무당 이 길이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라 권해주지 않아. 근데 아마 되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삶 자체 정말 무당은 잘할 거다. 근데 하고 싶지 않지. 알긴 하니 이 삶이 우리네 때 삶에 대해서 근데 너는 꿈도 많이 꾸고 정말 잘 맞고 넌 지금 뭣도 보이는 단계야. 넌 지금도 꿈은 잘 맞는다. 꿈꾸는 걸 무서워해야 된다.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게 신이 지금 이렇게 신의 풍파가 이렇게 들어서 누가 알으라고 착하지 착한 놈 죄짓게 만들어서 들어가고 사있는 게 이게 신의 풍파고 이게 신들이 벌 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왜 그걸 못 깨달았냐고 귀신은 신은 분명히 계시고 사람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궁금해서 답답해서 오셨는데 답을 드릴게 아들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딸내미 금떡같은 저 이쁜거 어떻게든 누르는 식으로 누른다 하저신 바짝 센 기운 작두꽃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해서 오셨는데 비오고 궂은 날씨에 답을 드린다면 내가 그거 답드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많고 많은 쪽지 중에 할부거리 저기 여보 물어봐 아, 저 그 결혼했던 그 친구한테 돈이 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 안 그러면 쉽게 받지 못해 쉬운 말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그래야지 그 놈은 센 거 세고 강한 거 같으면서도 그런 쪽이 약해 나쁜 새끼고 치사한 새끼야 미안하다 너같이 약한 여자들한테는 강하고 힘 좀 있고 좀 소리 좀 쓰는 남자들한테 깨갱하는 거 비열한 놈이거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그래야 네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줄 거고 그리고 네가 준 돈만이 아니라 위자료 쪽으로도 꼭 청구를 해 그게 필요해 그거는 법적으로 가야 돼 왜냐면 너는 관제수가 박혀 있어 그거는 그냥 쉬운 말로 법무사라도 가서 어차피 동생 일을 하면서 어차피 변호인은 썼을 거 아니야 생소한 데 가지 말고 뚜두드니까 하는 길에 그 사람한테 그 동생 일을 봐주는 그 변호사한테 가서라도 네 얘기 좀 해주고 얘기 좀 해주고 방향 좀 잡아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뭐 수술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야 꼭꼭적으로 해 그래야만 받는다 그리고 더 받을 거니까 삼촌 얘기한 대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해 근데 걔가 하나도 없는 애예요 부모한테 들어가야죠 부모도 없어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를 만나려고 그래. 만나지 마셔. 만나서 답 안 나오니까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가. 그래야만 돼. 만나봐야 서로들 팔은 안 얼어붙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냅둬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걔가 빈털털인데다가 우리 딸이 얻어놓은 전셋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세만 내고 일단 집 나갈 때까지는 살아라. 나 얘는 우리 나 있는 데로 왔거든요 뭐가 못나서 그런 축쟁이 새끼를 봐 그게 살아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택한 삶이 이게 신의 벌이란 말이오 그리고 저것이 살겠다는 놈 데리고 왔을 때 눈에 안 들었잖아 안 들었어요 근데도 저 고집을 못 거두니까는 내비둔 거 아니오 아니요 솔직히 저는 우리 딸이 경험해보라는 취지였어? 아니요. 그러면 땡도면 뭐지 진짜로. 우리 딸이 내 딸이지만 나는 판단력이 똑똑한 애라고 나는 진짜 얘를 많이 의지를 해요. 근데 저 지가 똑똑하니까 선택을 했겠지라고 얘 의사를 존중해줘. 근데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봐요. 중이 재물이 못 갖는다는 말 있죠. 그렇죠. 그거는 왜 얘기했어요? 중은 항상 스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 양반들은 물론 스님들의 기도와 우리 무당들의 기도는 틀립니다만 지 거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겠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고 있으면 너 정확하게 저 아저씨가 좋은지 나쁜지 너 금방 구분이 서 이 말은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물론 두 사람이 모녀간에도 서로들 존중해주는 건 좋지만 안 좋고 틀린 거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내 조상신이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왜 그거를 거부해 왜 제가 딸이 항상 맞을 거라고 생각해 왜 엄마가 항상 맞을 거라고 생각해 한 번쯤은 의견 얘기해야지 좀 더 생각을 갖고 시간 좀 갖고 뭐 결혼을 하든 살든 그런 건 시간 좀 갖고 좀 더 만나봐라 라든가 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딸을 존중해 주는 건 좋은데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쟤도 신이 와 있지만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신이 진작부터 계시거든. 이건 뭐냐면은 손님 딱 들어와 맥주 세 병만 먹기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할 놈인지. 응?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양주를 시키고 쿨하게 먹고 시원하게 카드 다니고 현금 주고 갈 놈인지 느낀단 말이야. 그거는 뭐 그 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잘나서 그거 느낄 것 같아? 엄마 내면에 와 있는 그 조상 신들이 알려주는 거라고 빙신아.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의 느낌에 드는 거는 정말 정확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니라고는 몇 번 했는데 우리 딸이 나를 그러니까 걔를 포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나한테 말을 하니까 그냥 경험해봤지? 큰 경험을 해봤지? 민지는 엄마한테 하나도 쏘기도 말고 빈털터리한테 갔더라고. 빈털터리라도 노력을 하고 미래가 보이는 애 같으면 괜찮지. 그쵸.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그 새끼는 성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또라이야 그거. 걔 이름도 모른다만 그 걔 잡놈이야 그거. 아무튼 이번 고비 엄마가 59년 살아오면서 58, 59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해를 보내고 계셔. 여기서 끊고 어떻게 하는 건 엄마한테 손에 달려있고 너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샤머니즘이고 우리가 신이 없네 조상이 없네 귀신이 어딨네 그딴 소리 해드려도 그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되지만 너 엄마는 무조건 믿고 살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얘기해줬지. 정말 필요합니다. 가자!